코트 방송 보는 인천 주안 사는 지우티 유사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네? 뭐 뭐라는 거야? 아, 좀. 지혜, 이미 내가 따먹음. 수고는 뭐야. 아, 진짜. 아, 좀, 족같은 채팅 치지 말라고요. 예? 아니, 씨발. 아, 이게 정상인들이냐고. 이 미친, 이 미친 비정상 새끼들아. 예? 뭔 말이에요, 그게. 코트 방송, 지우, 티우다,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썸 타나 보죠. 근데 거기서 지혜 이미 내가 까먹으면 뭐예요. 아우 너무 더러워요. 아 짜증나 진짜. 아 씨발 미친놈들인가? 댕글다이 방송 보는 윤태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으로 고백해서 미안해 지우티우사. 안 봐. 아니 뭐 왜 봐. 나는 역캠 안 봐요. 예. 아 역캠뿐만 아니라 다 안 봐요.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채팅치는 게 아 좀 이런 말이 돼요? 여러분들 다 병신 같아요 진짜. 예? 좀 아니 진짜 병신같은 소리 좀 하지 마요. 예? 아 그게 뭐예요 그게. 아 아 좀 짜증나.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 비해서 좀 약간 그 텐션이 좀 안 좋은가 봐. 지극히 이상한 씻으면 그만이야. 자, 좀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네. 아, 급이 급팬이란 말도 이제 그만해요. 그거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웃고 계신데 10초만 정색 빨아주세요. 너무 웃고 계신데. 네. 쪼물랑 낙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난 뭐 4시 5시쯤 그때쯤에는 게임 방송 좀 하죠. 플스도 이제 여기다 갖다 놨어. 그러는데 그거 예. 제로 콜라야? 아니요. 이거 펩시 콜라예요. 전에 뭐 배달 시켰다가 펩시 콜라 1.5리터짜리 집에 있길래 예. 집에 콜라가 따로 사다 놓는 집도 아니고 우리 집이 예. 다음 컨텐츠 뭔데? 그냥 있으면 먹고 약간 그런 건데 집에 그러면은 펩시 콜라가 새 거가 하나 있어요 냉장고에. 그럼 아 씨발 이거 이러고 냉장고 문 닫고 나서 나가서 펩시 콜라 코카콜라 사오세요? 예. 새 건데 바로 버린다고요?
그거 살쪄 버린 이응이은. 하수구에 버린다고요? 그럼 저 주세요. 예, 내가 다 먹을게요. 난 펩시나 콜라나 막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민트 초코니 뭐니 이거 가지고 호들갑 떠는 게 너무, 예. 아,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펩시 콜라가 뭐 어? 뭐 홍어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호불호 많이 갈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있으면 먹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예. 호들갑 뒤지게 떨어. 부먹이니 찍먹이니. 펩시는 변기 청소할 때 쓰지. 그러니까 내 말은 홍어가 혐오 음식이 아니라 호불호가 좀 갈린다. 음식 자체에서 이렇게 좀 암모니아 향이 나고 그러니까요. 펩시 사들고 집 가면 머리 만지게 해주시나요? 아니요. 저한테 맞을걸요, 님? 머리 만지면은? 아, 너는 회먹을 때 초장 찍어먹느니 간장 찍어먹느니 하면서 그거 가지고 우바 존나 떨잖아 하는데, 제 방송 오래 보셨구나. 근데 그건 맞아요. 회를 초장에다 찍어먹는 새끼들은 회먹을 가치가 없는 새끼들이에요. 그런 새끼들은 회 사주면 안 되고요. 그런 새끼들은 그냥 스키다시나 처먹고 그냥 꺼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발길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다른 건 모르겠지만 회먹을 때 간장에다 안 찍어먹고 초장에다 찍어먹는 새끼들은, 예. 제 기준에서는, 예,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초장에다 찍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그러니까 해산물은 뭐 멍게나 그런 거, 멍게 혹은 뭐 전라도는 순대에 문어 숙회 뭐 그런 거. 예. 지가 고들냄지여 지이볼 기욱 기욱 형은 다 처먹잖아. 저는 맛있게 먹죠. 뭘 하나 먹더라도 맛있게 먹죠. 순대는 설탕이지. 순대는요, 전에도 제가 전에 뭐 순대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순대는 여러분들 쌈장이나 소금에다 찍어 먹는 거예요. 네. 순대는 소금이나 그 소금에다 그 약간 좀 고춧가루 뿌려져 있는 그 약간 그 불그스름한 그거 있잖아요, 소금. 거기다 먹는 거예요. 쌈장 아니면은, 예, 소금. 그게 국룰이고요. 조금 이제 뭐 특이하다 싶으면은 뭐 초장에다 찍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예. 정신머리 나간 새끼는 아까처럼 뭐 채팅에서 설탕에다 찍어 먹는다 그러는데, 알아서 하시고요. 대신 제 앞에서 그렇게 드시지 마세요. 저한테 발길질 당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핫도그에는 설탕이지. 네. 네, 제 앞에서 뭐 회를 초장에다 찍어 먹거나 아니면 순대를 설탕에다 찍어 먹는 사람 있으면, 예, 발길질하고 나서 얘기할게요. 야, 이 개자식아라고. 알겠죠? 그러니까는, 예, 핫도그는 설탕에다가, 예, 그 설탕에다가 그냥 그렇게 먹는 거. 설탕에다가 저 케찹이나, 예, 머스타드에 먹는 거죠. 미련 없이 말씀드릴게요. 야, 이 개자식아라고. 알겠죠? 아, 저는 콩국수는 뭐 아무것도 안 해 먹어요. 그냥 콩국 그 자체를 좋아해서, 예, 설탕이고 소금이고 안 뿌려 먹어요. 저는 콩국수는 그냥, 예,
좀 원래 미식가들이 그렇게 먹어요. 예. 일요일은 여러분들 그 채희 누나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방송할 거고, 뭐 크게 뭐 합방에 크게 그 뭐 합방에 막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저희 집에 이제 다른 BJ가 만약에 와서 합방을 한다, 그럼 그냥 예, 그 입 터는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요일 날은 네, 채희 누나랑 이제 방송을 할 거고, 흉가 방송 같은 경우는 누나야? 저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더 많으니까 누나라고 하는 거죠. 아니 뭐 나는 좀 한 살 많은 사람한테 반말하기 좀 그렇던데. 예, 그게 여자인데 막 그 한 살 차이 나도 누나라고 하는 건 누나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예, 삼강오륜을 그 저버리는 그런 짓은 예, 좀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여자가 이제 좀 나이가 많으면은 누나란 말보다는 이제 반말해주면은 더 좋아한다고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혹은 뭐 좀 여자니까 여자 형한테는 형님 형님 하는데 이제 여자한테 한두 살 차이 난다. 예, 야야 거리고 하는 게 뭔가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예, 유사 수컷들이 또 있어요. 괜히 그런 거에 막 예, 남성성을 강조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싸가지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살 차이가 나더라도 누나라고 할 건 누나라고 하는 게 맞죠. 오늘 숨막기 조절이 왜 내 나만 지은 이음 밝게 느껴지나. 그죠. 네. 한두 살 차이 나도 누나는 누나죠. 누나라고 하는 게 맞죠. 네. 형님 남녀 장단점이 뭐죠? 남녀의 장단점이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논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저는 여자로서 사는 거는 아니야, 왠지 이거 씨발 유튜브 쇼츠 같은데 올라갈 것 같아. 아니야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순간 나락 감지했어. 아니야,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또 말을 잘하니까, 저는 여자로서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는 인간으로서 가치를 저버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생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꾸며야 되니까 화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속옷도 두 개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얼마나 귀찮겠어요. 땀 찰 텐데. 예. 거기다가 또 뭐랄까, 머리도 계속 길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예, 그럴 것 같아서 여자로 사는 거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아 여자니까 참 삶 인생 쉽게 산다, 뭐 얼굴 이쁘고 몸매 좋고 하니까 진짜 저렇게 쉽게 사는구나, 나도 다음 생에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인생 여자로 이쁜 여자로 태어나는 게 인생 난이도가 좀 더 낮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하지만 내 인생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성별을 택한다라는 거는 나는 그거는 너무나도 자존감 없는 개병신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남자로 태어나도 즐길 거 즐기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몸매 좋고 이쁜 여자들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 인생 편하니까. 근데 제가 제 인생 편하게 만드는 거는 다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님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인생을 지켜 하드 난이도로 일부러 사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디아블로 하드코어 마냥. 예. 자기 인생 난이도를 그렇게 어렵게 본인 스스로가 살고 있으면서 예, 쉽게 하는 사람들 보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 쉬운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물론 금수저 제외하고는. 금수저는 쉽겠죠. 근데 저는 자수성가예요. 저희 집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뭐 다 제 콧박이들은 다 알겠지만 저 거지같이 살았어요. 굉장히 거지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저도 여기서 이렇게 온 거죠.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쯤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죠? 예. 알아. 어렸을 때 너 똥도 먹었다며. 그건 님이고요. 님은 지금도 주식으로 똥 드시잖아요. 예. 팬카이 고맙습니다. 그 말 취소해. 싫어. 안 할 거야. 아니 취소 안 할 거야. 시청자분들 덕담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상 참 꽃같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슬슬 잠오는데 약발이나 하지? 졸리다. 싫어요. 10분 더 얘기할 거예요. 예.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요. 누가 날 막아요? 재방송이잖아요. 예. 싫어요. 진짜 자기 행복 방송이네. 아니요, 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방송을 저는 제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무슨 게임 할 건데 대바대하자. 님도 좀 조용히 계세요, 리인님도. 예, 방송에 쓸데없는 없는 전자나 써고. 내가 봤을 때 내 방송을 이제 볼 때 그래도 방송 시간이 길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루에 7시간을 해요. 그 7시간 동안 재밌는 순간들이 다 있어요. 컨텐츠 하면서. 그러니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의미 없는 시간 없어요. 근데 형님 오늘 말투에서 여성 호르몬 좋으나 느껴집니다. 거친 야생의 느낌 좀 보여주십시오. 매너 있게 하는 거죠, 방송을. 매너 있게. 사람이 매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어디 가서 그냥 똥이나 싸재 끼고 똥 처먹는 개병신 마냥 그러고 다니는 것보다도 저는 얼굴을 내놓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말이 너무 심해요? 그럼 님들은 왜 저한테 말 심하게 했잖아요, 먼저. 아니, 저한테 오늘 방송 켜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네, 2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이 2시간 동안 저한테 말 이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림럼님 말고는 없어요. 네. 항상 말하잖아요. ID, LIM. 아, 우리 쪼물랑 낙지님께서 1000개를. 아유 고맙습니다. 똥쌀 때 나오는 표정 지어달라고요? 똥쌀 그걸 연기로 하라는 거죠. 아 그래도 1000개 쏘셨는데 해드려야죠.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너무 현타 오네요. 이런 거 나이를 제가 좀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좀 현타가 오네요. 예. 이런 건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걸 시켜요. 예. 키우 음식 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경우도 있나요? 내가 뭐 RPG 게임 할 때 마냥 성별을 고를 순 없지만 내가 원치 않아서 여자로 태어났는데 다음 생엔 내가 남자로 꼭 태어나고 싶다. 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서 제가 한 말 좀 공감하시죠, 여성분들. 당연히 속옷은 두 개를 입어야 되고 브라를 해야 되고 반스를 입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예? 부가적으로 아이고 우리 추리닝 차차가 또 천 개를 근데 전자녀가 안 나오니? 좀 서버에 좀 이상했나 봐. 화면도 잘 안 나. 그저 짤도 잘 안 나오고. 그러네요.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도 천 개 받았다는 사실 알았으니까 이따 이 미스터리 보고 싶어요? 그럼 조금 더 노력을 해주세요. 추리닝 차차 자주 오는 거 내가 참 알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에 또 이렇게 네 굳건하게 또 이렇게 허리 라인 예, 예? 중손들이 우리 참 우리 방에 참 많은데 예, 고마워요. 예. 아까 뭔 얘기했었죠? 아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로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뭐 성별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사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속옷 두 개 입어야 되고 반스에다가 또 부가적으로 팬티 라이너도 해야 되고 달에 한 번씩 예? 그거 하니까 그 생리하니까 그 때문에 또 생리대도 해야 되고 불편하죠. 또 꾸며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들 뭐 쇼컷하고 뭐 예 뭐 코르셋이니 개지랄이냐 하면서 머리 뭐 스포츠머리 해가지고 씨발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내 쌍에서 그러는 걸까요? 그런 운동을 하는 걸까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나요? 그 새끼들? 예. 너무 디테일하게 하시네요. 그럼요. 저도 뭐 여자친구 사귀어 봤으니까 뭐 얘기를 저는 이제 커플이 되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별별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예,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어떨까? 뭐 이런 주제로 막 몇 시간씩 여자친구랑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많거든요. 사귀면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몸 안에서 뜨거운 굴이 나오는 것 같다고. 얼마나 불편할까. 그것도 사람마다. 아 우리 또 순두부 아저씨가 200개를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트님 유튜브 항상 잘 보고 있어. 아 요즘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제 방송 많이 들어오시더라. 예, 볼 게 다 떨어져가지고 생방송으로 보려고 온 거예요. 방송분이 똑같죠. 유튜브에서 볼 때랑 뭐 생방송으로 보는 거랑. 고마워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넘어 들어오셔가지고 네. 왜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다음 생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왜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여성분들은? 코트 보면 볼수록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연예인 안 하고 뭐 하냐고 하는데 그런 얘기 싫어요. 예, 연예계 쪽은 저랑 좀 안 맞아서 자 그래서 BJ 쪽으로 왔어요. 뭐 배우상이니 뭐니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기획사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해요 근데 저는 연예인. 돈이 덜 들어서 편하다고. 여자로 살면은 돈이 더 많이 들죠. 아무래도 화장품, 파운데이션, 수분크림, 뭐 아이크림 거기다가 이제 뭐 화장 지우는 거 기초화장 해야 되는 것들 그 화장품 사업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포창지씨. 화장을 안 하시면 안 돼요? 화장을 안 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속옷이야 그럴 수 있으니까 예. 네. 시술 받는 데만 해도 500만원 들고 피부 미용 피부과 다니면 돈 그냥 쏟아진다고. 예. 그래요. 안 하면 되잖아라는 얘기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죠. 여자분들 하지마 안 하면 되잖아 누가 너한테 하고 다니래? 라고 얘기하면은
족 같은 얘기죠.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예 다른 여자들은 다 하고 다니고 하는데 숫기 없는 그 핏기 없는 그냥 그런 얼굴로 머리만 감고 머리도 다 안 말리고 채 나가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면은 그죠. 예 생얼로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여성분들 보면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개소리 같죠. 예. 그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 배용준 와이프처럼 쌩얼도 이쁘면 안 하고 다닌다고. 그 무슨 수진 씨였나? 김수진 씨인가? 예, 그분처럼요. 맞아요. 쌩얼이 이쁘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여자에 대해 왜 이렇게 잘 알아요? 하시는데. 아니 저도 여자를 만나봤습니다. 예, 제가 여자를 만나봤으니까 하는 얘기죠. 여자들 살면 피곤할 것 같아요. 저도 예,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전 죽어도 예,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예. 저 말을 너무 더럽게 한다. 어린 팬들 협박해서 몇 번 잠겨나. 미친놈 아니야 저거. 협박을 했으면 새끼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 저 새끼는. 네. 오, 내 씨발 보면 순간 소름 돋았네. 뭐 저런 얘기를 하지? 미친놈인가? 아니 냅둬요 근데. 저런 새끼들이 음침해 갖고 예. 네. 여자 한번 못 만나본 새끼들이에요. 담배 한 대 딱 더 피고 그러고 나서 방송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참아야지. 저런 거 가지고 막 야 너가 봤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건 너무 시간 소모적이고 저런 얘기 하는 새끼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겠지. 예, 담배 한 대 피고 하시죠. 예. 오늘같이 사람 좋은 척 바다같이 넓은 아량 가진 척 하노. 아니 제가 씨발 진짜 어이가 없네. 내 척척하는 거라고? 왜 말을 그렇게 해요? 평소에 이런데. 예. 근데 이제 사람이 또 기분 그날그날 기분이 다 다른 거잖아. 오늘 기분이 오늘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 입벌국에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시읍비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이 좋아요. 예. 네. 여러분들은 싫겠지만.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닉네임.
닉네임 바꿨었나 보네. 아니 저거 저 WB 누구야? 아, 그 W? 예, WB. 그 WB 그 예전에 게임 방송하는 거 좋아했던 그 사람. 아, 네. 아, 오랜만에 오셨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알아야죠. 제 방송에 그래도 방풍선 많이 쏴 가지고 열혈 들어왔었는데. 예. 네. 더블비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 것 같아. 누구였더라? 그래서 세상 순간. 열혈을 기억을 못하노.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제 방송이 좀 약간 좀 너무 그 중손 라인으로만 가는 그게 좀 커갖고 그런가 봐요. 예. 아 근데 살 좀 빠졌어요. 근데 님은 왜 닉네임이 중국어예요? 왜 한자세요? 중국인이세요? 아이 눈을 찍찍 끄세요. 기분 나쁘셨어요? 아이 그게 아니라 닉네임이 한자로 돼 있어갖고 중국인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네. 아 미안해요. 네. 아 그 한자가 인과응보예요. 어 인과응보. 인과응보 좋죠. 예. 네. 저도 인과응보를 알아요. 중국어인 줄 알았어. 한자 쓸 일이 없으니까. 딴 방에서 안 그래도 조선족이라 그래갖고 속상했었다고요. 어, 그거 봐, 나 같은 사람 많잖아. 오늘 조곤조곤하게 잘 패는 거 보니 약발반각입니다, 형님. 약발방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나는 저 카페 한번 보면서 오시하면서 입 야무지게 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지 생각할 것 같은데요? 요즘 게임 자주 하니까 자주 오세요 WB 형님. 11시에 방송 켜고 처먹고 싸고 담배 피고 3시간 꿀 빨고 육시방송은 참여란냐. 아니죠. 님이 창렬이죠. 님은 처음 보는데 내가 창덕홍덕님은 예. 네. 님이 더 창렬이죠. 사이다인데요. 아니 아니요. 사이다 그래. 그 좀 자주 보이는 닉네임들은 창렬이 아닌데 님은 창렬이에요. 예. 아니요. 저는 제가 컨텐츠예요. 예. 저는 제가 컨텐츠입니다. 왜요? 이러니까 학고 됐지. 제가 학고예요. 학고라면 학고죠. 메이저인 척. 캡만 틀어도 청자 많이 나오는 척. 내가 컨텐츠 주머니. 아이고. 청자 나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WB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랬는데 자주 오세요. 요즘 제가 바이크도 안 타고 하다 보니까 캠 방송도 하고 게임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요. 예. 게임할 때 오시면 좋겠네. 안 그래도 어제 게임 방송하면서 플스 안방에 있던 거 그냥 여기다 이제 갖다 놓고 이제 플스도 방송에서만 하려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게임 방송 좋아하시니까 자주 와요. 예.
그러게 머리가 좀 빨리 길었네. 어. 생각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고민 중이긴 해. 머리를 다시 길까 아니면은 계속 삭발 상태로 유지를 할까. 시청자 께 농락할 땐 언제고 이제야 존중 사랑 타령이네. 미친 거임 하시는데 네 저 미쳤어요. 저 미친놈이에요. 캠을 제가 굳이 DSLR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진현이 고마워 100개. 아. 왜냐면 제가 뭐 DSLR 쓰는 친구들이 이제 재방송에 온 적도 있고 했는데 재방송이 오히려 얼굴이 더 잘 나온다고도 얘기하고 뭐 그래가지고 굳이 DSLR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DSLR 쓰면 여러분들 오히려 얼굴이 오히려 더 잘 나오는 거 모르셨죠? 네. 오히려 얼굴이 더 잘 나와요. 뽀샤시하게. 근데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꾸밀 필요가 없어요. 역캠들 와도 자기 방송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아. 코트님 똥 냄새 맡고 싶어요 하시는데 죽으세요. 응? 죽으세요. 딱 그 네 글자 말씀드릴게요. 죽으세요. 예. 죽으시면 안 돼요. 쓰는 마이크는 SM7B 아니지? 지금 쓰는 마이크 루이441이라는 마이크예요. 아이고 양양님 오랜만이에요. 양양 누님이었죠. 예. 오랜만에 시청료 항상 보고 계셨구나. 보고 있는데 이제 가끔 예.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저번에 그 하경이랑 방송했을 때 그때 술 먹을 때 한번 줬던 거 말고 그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채팅창이 세다고요? 저는 항상 느껴서 괜찮아요. 예. 병신 새끼들 와가지고 그냥 개소리 짓거리는 거 하루 이틀이어야죠. 포기했습니다. 예. 하루의 끝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양념 등분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하루의 끝을 지켜주시. 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어이 뭐 소통 많이 하니까 풍선도 많이 쏴주시고 좋네요. 예. 오빠 옷은 쇼핑몰에서 사요? 아니 예전에 사다 놓은 거 그냥 계속 그냥 아무거나 주워쳐 입고 하는데 옷을 사긴 사야 되는데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 여름 옷 사는 게 조금 약간 돈 아깝네요.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양념등국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쇼핑몰에서 사요. 한번 그냥 아 할 것도 없는데 옷이나 살까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쇼핑몰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어 이거 괜찮네 어 이거 이쁘네 쓱 담아가서 사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보니까 역캠보다 쉽게 버는 거 제가 역캠보다 쉽게 버는 거 같아요? 돈을? 왜요? 제가 아니 너무 웃기다 그 말이. 역캠보다 돈을 쉽게 번다니 그게 뭔 말이에요? 아니 뭐 역캠도 역캠 나름대로 뭐 노력을 하죠. 피부과 다니고
샵에서 머리도 꾸며야 되고 또 성형이 필요하면 성형도 해야 되고 좋은 의상도 또 구매해야 되고 좀 더 괜찮은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조명도 구매하고 이거저거 많이 하잖아요. 네. 5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쵸. 화장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근데 여자로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는 내 자신을 꾸미기가 싫은데 이런 걸 해야 된다면은 그들에게 대려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여자로서 태어나면은 그게 이제 그 DNA 속에 이게 좀 잠재가 돼 있어요. 여자는 좀 이쁘게 꾸며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은 이쁘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이뻐지는 게 자기 대리만 그 대리만족이래. 자기 스스로 만족이 되고 좋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랑 잘 맞는데 거기다가 돈까지 벌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지. 예. 그렇지 않아요? 피부과 가가지고 누워 있으면 그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피부과 가가지고 누워 있는데 사람들 와가지고 다 얼굴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예? 얼굴에 이제 막 이거 저거 좋은 거 막 발라주고 레이저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며칠 지나가지고 딱 아물었을 때 화장대 앞에 딱 앉아갖고 딱 자기 보는데 너무 이뻐지는 거야. 엄청 만족스럽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좋은 거지. 난 그게 스트레스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예, 그게 왜 스트레스가 돼요? 얼굴은 개빠았는데 넋두리로 만개받는 주절은 제가 너무 주절주절 거리나요? 예. 근데 각각 다 이제 그 저기가 있는 장단점이 있고 노력하고 그런 거지. 예. 제가 쉽게 본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팬이 생긴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한테 쏘신 1000개 쏘신 분들 막 이렇게 100개씩 넘게 쏘신 분들 지금까지 방송에 막 예? 그래도 적어도 한 50만 원 이상 투자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나중에라도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주주총회라도 한번 열게요. 예. 5000개 이상 쏜 사람들 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예. 뭐 그런 좀 혜택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팬을 만든다는 게 사실 양양님 누나가 아니었어요? 아 그냥 그때 많이 주니까 내가 누님이라고 불렀었구나. 아 바빴어요 그동안. 아 그래도 와줘서 고맙습니다 양양누님. 아 양양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네 아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만개 채웠네요. 나보다 어려요? 그냥 양양 누님이라고 했어요. 그때 많이 쏘시길래 여자니까 누님 소리 듣는 게 좋죠. 네. 아 여잔 건 알아요 양양님이. 그러니까 내가 누님이라고 호칭을 한 거는 네. 풍선도 많이 쏘고 왔는데 내가 괜히 되려 양양님 몇 살이에요? 물어보고 나보다 어리면 어 그래 양양아 어서 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풍선을 상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풍선 많이 쏘고 말 평소에 많이 안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콜로버니 고맙습니다. 어제 왔었지 콜로버니. 어서 와.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굳이 내 나이를 안 물어보고 누님이라고 했던 거지. 어때 말 깔까요? 말 까요? 말 까면 좀 그렇죠. 그냥 적정선 유지하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얌전하신 분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양양님은 안 까불잖아요 양양님은. 어 맞아 저도 좀 함부로 대하고 싶지가 않아서 오늘 말 도엘 계속 이타냐 시골색이 저도 이제 중손 라인들이라 그러죠. 제 방송은 중손 라인들이 다 살리는 방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중손 라인들 중에 남자들은 좀 이렇게 형동생 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말 까고 가끔씩 욕해주고 그럼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또 그렇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코지마 코지님 고맙습니다. 100개 나이다 감사합니다. 머리 만지고 싶어요. 여자들은 어 왔냐? 어 야 미친년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 개같은 년 자주 좀 와 미친년아 이러면 좀 기분 그렇잖아요. 예. 여자분들은 좀 약간 적정선 유지하면서 간격 유지하면서 예 반길 때 반겨주고 예 님자 꼭 붙이고 그렇게 해야죠. 예. 오늘 정말 다정다감한 것 같아요. 포경철 키우기요. 그런가요? 그러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스윗하죠? 이 씨발놈들아. 에? 야 이 개새끼들아. 에? 왜 스윗하냐 이 씨발놈들아. 에? 앞니 정권으로 치고 싶다. 방지봐라 돼지야. 고맙습니다. 저 원래 성격이 좀 이런 편이에요. 오늘 딱딱 이게 제 성격이에요. 오늘은 네. 개 다정에 흥분이 안 되잖아. 지볼색이야 욕박아줘. 자 이제 그러면 저 슬슬 예. 아 이게 원래 제 성격 맞아요? 예. 아이고 참견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에 있는 점이 머리에 있는 점 자세히 보여주세요. 예.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세 개. 예. 이렇게 세 개. 예. 이거 완전 점천수? 네. 점천수 대가리에요? 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욕 잘 들었다. 왔냐 미친 코트야. 아 하지마. 양양님이랑 나는 제거기로 예 양양님이랑 나는 아니 천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양양님이랑 나는 그렇게 아니 저한테 막 욕하고 그러지마. 아니 난 좀 너무 부담스러워. 예 하지마요. 예 몇 없는 여자 중손인데 그래도 매너 있게 서로 합시다. 양양님이 난 양양님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머리 안 어울려? 맞아. 나 머리 길게요 그냥. 머리 기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그 기는 과정이 족같죠. 예. 머리 막 관리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제가 이제 또 예전에는 머리 삭발한 상태에서 기를 때 되게 더럽게 머리가 길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레오가 있으니까 예 청라에서 또 바보샵 하는 우리 콧박이가 있으니까 예, 그 친구한테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갖고 좀 이쁘게 머리를 길게요 앞으로 알겠죠? 딱 삭발했을 때 그때가 제일 이쁘긴 해. 근데 이제 계속 길면서 좀 거지 같죠? 예. 얼음컵 좀 줄래요? 네. 이렇게 비우고. 얼음컵 좀 줍시다. 얼음. 돼지 감자 말고 그냥 생물. 네. 얼이 너무 빨리 녹아버립니다. 네. 저 가와사키 오너 저 사람은 맨날 돌아가고 오토바이 얘기만 하네. 바겔러예요, 님? 네. 이 바겔러 새끼들은. 바이크 얘기할 때 빼고는 닥치고 계세요. 이 바겔로 새끼들이 요즘 방송을 보나 바이크 존나 얘기하네. 벌써 많이 자랐네. 야한 생각은 얼마나 한 개야 시골 새끼. 야한 생각 안 했어. 아무튼 여름은 제가 좀 시즌 오프 기간이라서 연애를 안 할 생각이고요. 네, 이제 한 달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좀 여자를 만나야겠어요. 예. 원래 사실 제가
한 2주 전까지는 여자를 좀 만났어요. 근데 뭐 여러분 당연히 모르겠죠. 내가 없는 척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좀 시즌 오프를 두고 좀 예, 이따가 이제 또 괜찮은 분 있으면 또 쓱 만나고 할게요. 예, 뒤에서 모르게 여러분들 모르게 만나야 재밌어요. 예. 네, 연애 비수기 온. 아, 지금은 안 만나요. 지금은, 예, 안 만나요. 지금은 다 정리했고, 그냥 방송하면서 이별도 겪고, 뭐, 예? 고백도 겪고, 사귐도 겪고, 다 하는 거죠. 사귐, 이별, 고백, 이런 거 다 겪으면서 방송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여자를 만나고 있을 때 여자 여러분들 막 여자 만나냐? 근데 요즘 여자 생겼지 이런 얘기하면 기분 좋겠더라고요. 이 씨발놈들 어떻게 알았지? 어. 다 티가 나나 봐요. 아 누구랑 만난지는 얘기 못 하죠. 예. 또 팬 만났네. 왜 자꾸 팬 거려요? 응? 제가 BJ를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팩트예요. 뭐냐면은 방송 쪽이랑 내가 방송을 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만나기 힘들죠. 어디서 만나겠어요. 예. 내가 하는 일이 이건데 어디서 만나? 어떻게? 무슨 그걸로? 여자 만나서 방송 던진다고 카페 글 썼는데 추방당했는데 사과해. 아니요. 여자를 만나도 저는 방송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제 신념이고요. 제가 여자 만나서 방송을 소홀히 했다? 그런 근거가 있나요? 그런 근거가 있으면 대보세요. 7월 방송 던졌잖아 라고 하시는데 던진 건 님 인생이고요. 예. 왜 님은 님 인생을 가지고 예 수제비를 뜨세요? 응? 왜 물수제비 하세요? 님 인생으로? 헤어졌는데 괜찮아요? 제 기분이요? 너무 좋아요. 예,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렇지만 너무 좋네요. 혼자가 되니까. 예. 예,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로 느끼는 거라. 예. 또 특기 나왔네. 차일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거. 아니, 맞아요. 나는 차이는 게 좋아요. 예, 내가 차는 것보다는 차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차여야 좀 편해요. 차이는 입장이. 예. 타지마주고 톡방 비번 100개 쏘세요. 가와 오너님. 바로 비번 알려드릴게요. 귓말로 내가 알려드릴게요. 사귀는 관계인데도 자꾸 책임감을 요구하는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예. 뭐, 씨발, 내가 꼬신 것도 아니고 막말로. 아, 나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 얘기 안 할래요. 이런 얘기 하면은 괜히.
아니요, 폭로당할 짓은 안 하죠. 제가 폭로당할 짓을 뭐 하겠습니까?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제 저 그만하고 저도 이제 아유 좀 소통을 길게 하긴 했네요. 예. 딱 2시 하죠. 그런 식의 연애가 몇 살까지 가능할까요? 제가 연애를 뭐 잘못하고 있나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결혼하기는 싫고. 요즘 말이 좀 많아진 것 같아 외로워. 결혼하기는 싫고 연애만 하고 싶은데 또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아 그래 맞아, 훈수 두지 마요. 여러분들도 연애 못하잖아요. 연애 고수인 척들 하세요. 재수없게. 연애 해본 적이나 있어요? 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이제 뭐 여자 얘기, 연애 얘기 이런 거 그만합시다. 예, 아 지겹습니다 그런 얘기가. 자 넘어가고 이제 저 카페 보면서 이제 오늘 방송도 시작할게요. 오늘 소통 좀 길었는데 오히려 좋아. 여러분들 초반에는 욕하고 개지랄들 떨다가 제가 또 차분하게 얘기하고 매너 있게 하고 스윗하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차분해졌잖아요. 안 그래요? 개새끼들아. 네. 미안해요. 네, 욕해서 미안합니다. 예. 자, 알림 보내고 예. 재밌게 합시다 방송. 자 알림도 보냈고 이제 진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예, 초반에 너무 주절거려서 미안합니다. 풍선도 받고 여러분들이랑 또 소통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 또 빗살무늬 태우님 되게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시작 기운. 어제 시켰던 피자가 그렇게 보기가 싫었나? 레고 피자라 그러던데. 아니 난 맛있었어요. 랄프도 맛있었지? 어 맛은 보장되었습니다. 그지? 확실히 토핑이 많아야 돼 피자는. 답심리에서 시켰네 일마가. 배달티 5,300원 존나 선 넘었다. 근데도 굳이 나랑 똑같은 거 처먹겠다고 배달비를 이렇게 줘가면서 이 새끼야. 딴 데서 그냥 시키고 그냥 비스무리하게 슈퍼콤비네이션 다 있는데 거기다 시켜가지고 하면 되지 개새끼야. 5,300원 줄 바에 나를 줘 이 씨발놈아. 아 미안합니다. 순간 급발진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썼어요. 오늘 아마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공개가 된대요. 그걸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막아놓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제 막아놓는 심리는 사실 방어 기제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뭐 그렇게 뭐 유튜브나 중소기업으로서 나 이제 중소도 안 될라나? 예, 저는 이제 뭐 저 영세 유튜버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예, 잘 될 때는 공개하면 좋죠. 근데 잘 안 되거나 뭔가 좀 유령 구독자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면은 이거에 또 영향을 받을까봐 잘 보고 있는 사람들 좋죠. 뭐 이 사람은 구독자 수가 이 100만 명이 넘는데 왜 조회수는 막 4만 달이 3만 달이 만 달이 이러지? 이 사람 별로 가치 없는 사람 같은데? 이러고 안 볼까봐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어떤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 거고 저 같은 경우야 뭐 나락 가고 저도 이제 숨겼었죠. 예. 숨긴 이유가 이제 그거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계속 숨겨놓으니까 편해갖고 이제 그렇게 숨겨놨죠. 왜냐면 이거 가지고도 또 뭔가 이슈가 되고 그런 것도 싫고 그래서 그런 구설수도 오르기 싫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 보니까 막아놓는 채널들도 많고 한데 이제 유튜브 측에서 이제 이걸 공개한대요. 이거 왜 공개하냐면은 유튜브 측은 그래요. 이제 사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공개가 돼 있으면 이 채널이 사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대형 채널을 똑같이 이렇게 표방해 갖고 해놓는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채널에 이제 그 낚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공개를 이제 비공개를 못하게끔 사칭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그 의도와는 다르게 뭐 저같이 한번 어떤 이슈가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공개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죠. 왜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구독자 수 가려놨던 유튜버들 특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뭐 커뮤니티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망한 유튜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것들처럼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29일 날 이제 오늘 지났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제가 아까 확인했어요. 계속. 아 근데 그게 안 됐어? 아니 미국 시간으로 그런가 보다. 태평양 그 시간 기준이니까. 그러면 우린 내일인 거지. 그치? 우리는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가요? 태평양 기준 그 시간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아침 9시를 보시면 돼요. 아 오늘 아침 9시? 예. 아니 지금 저희가 새벽 2시잖아요. 그쪽은 이제 29일 아침 9시라고 거기서 태권의 표준시. 아 그래? 네. 그럼 뭐 저녁이나 될라나? 하루 이틀 더 미뤄줄 수도 있겠네. 근데 그렇게 이제 공개가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저희 카페에서 조금 약간의 소란이 있었어요. 뭐 소란이라고 하면은 나만 소란인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랑 해당 상황 없으니까 막말하는 건데 전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장난이더라도 뭐 이제 코트 형 구독자 수 이제 공개되겠네 좆됐다 이러면서 막 놀리는데 그게 너무 개초딩 같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몇만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라는 얘기예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뭐 구독자 수 200만, 300만인데 이제 어쨌건 사람이라는 게 뭐 그 인기라는 건 때가 있는 거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고 그런 거고 또 이제 아무래도 여긴 무한 경쟁 그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창작의 그 영역에서는 계속 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떨어질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고 올라간 사람도 올라가는 거고 그런 거고 인기라는 건 사실 한때예요. 예, 누구나 다 빛나는 시절이 있으면은 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떠니까 내가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아 이게 뭐 어때서 오히려 저는 그런 마음이 이게 씨발 공개되면 내가 좆되는 건가 뭔가 더 빠질라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예 아예 공개를 제가 그냥 미리 선수를 쳤어요. 제목을 유튜브 구독자 수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아라. 예, 그 본 채널 50만, 풀 영상 18만, 나락으로 총 13만 깎임. 이걸로 호들갑 떨지 말아라. 초딩 새끼들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잠잠해졌고 뭐 구독자 수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조리 돌리고 하는 거는 글쎄. 예. 내가 얘기하셨네요. 좀 더 높아요. 아 그래요? 네, 본 채널 좀 높아요. 본 채널 몇이었어요? 지금 53만입니다. 어?
53만이라고요. 50만 아니었어? 53만이에요 지금.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여러분들. 내가 나는 내 구독자 수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 나 지금 내 구독자 수 채널도 잘 몰랐잖아. 그럼 몇만 깎인 거예요? 한 10만 덜 깎였죠. 10만보다 덜 깎였어? 약간 10만쯤 깎였죠. 그때가 60 조금 넘고 나서 60 한 2만 정도에서 이제 어, 거봐, 나 내 구독자 수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냐면은 쿨한 척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내 채널 내에서 영상이 올라갈 때 그게 재밌는 영상이어야지 뭔가 나도 이게 조회수가 안 나와도 나중에 언젠가 재평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쏟아붓는 건데 이게 구독자 수가 안 오른다고 해갖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거면은 이제 난 그런 생각. 오히려 조회수에 스트레스 받아야지 구독자 수에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래서 편집해서 편집 영상이 올라갈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내가 딱 봤을 때 객관적으로 재밌으면 어 씨발 좋아. 얼마 전에 그 공포게임 했던 풀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예, 하이라이트 채널에 그런 것처럼 재밌는 영상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지. 예. 뭐 구독자 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구독자 수 공개됐다 그래가지고 뭐 몇만 깎였다 몇만 깎였다 그런 걸로 막 조리 돌리지 맙시다.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50만인 줄 알았어. 아니네. 네. 53만이네. 정확히는 52만 9,900. 어, 네. 다행이네.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네. 53만 됩니다. 다행이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구독자 수를 이렇게 그래도 좀 지켜주셔서 오히려 고맙네요. 이걸 알게 되니까. 예.